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인터배터리라는 배터리 쪽에서는 또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 요즘 배터리가 많이 소외를 받고는 있지만 정말 이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면 또 반등 시에 여기가 주도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또 잡아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인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네, 오늘부터 개막이 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뭐 정말 뭐 3사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두고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시아 3대 배터리 전시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 현 주소, 그다음에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이런 박람회 전시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LG의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SK, 이제는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같이 또 참여를 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브렘, 그다음에 LNF 이런 기업들, 소재 기업까지 다 참여해서 뭐말 그대로 아시아 3대 전시, 2차 전지주에 대한 총 박람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이제 SK온이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 사실 이제 분사가 된 배터리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와서 새로 생긴 회사임에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회 처음 참여하거든요. 그렇게 분리 독립된 이후에, 그래서 SK온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력들을 이제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NCN 9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배터리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NCM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여기에서 이제는 9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니켈 부분이 한90% 이상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에서 굉장히 주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들어가지만 이제 안정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배터리로 차세대 먹거리를 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BMW 차량에 탑재되는 이제 젠5 배터리, 그다음에 차세대 젠6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LG의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LG 엔솔이 장착하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테슬라 모델 Y 완성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ESSS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또 LG의 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간 다양한 어떤 IT 기구들, 이런 어떤 기계들을 다 선보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뭐 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청사진도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CATL이 잘 참석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다 네. 보니까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이제는 재터리 글로벌 4 말대로 4개 회사가 다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좀 무산된 게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면 최근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많이 나와서 그 맞습니다.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네. 없다라는 게좀 저는 놀라웠던 것 같은데 네네. 자, 그와 함께 또 이번 달에 지금 폐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앞두고 사실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인터배터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잔존 용량에 따라서 사용이 뭐 재사용이냐, 아니면 재제조냐, 그다음에 재활용이냐라고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재사용 방식을 말씀드리면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흔히 ESS라고 부르잖아요. 이 ESS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를 말 그대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협의체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시장조사, 글로벌 시장조사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고 폐 배터리 시장이 시장 규모가 2019년도에는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시장 규모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50년이 되면 6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이제는 뭐 2차 전지 이런 배터리 부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까지도 시장이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왜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냐면, 아직까지 그폐 배터리에 대한 기준,
뭐 국제 표준 이런 것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들, 특히 이제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어떤 경제를 살리면서 어떤 그 규제를, 그러니까 규격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뭐 완성차 기업, 2차 전지도 다 묶었거든요. 지금 힘을 합쳐서 이런 중고 폐 배터리에 대한 규격을 현실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전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사이클이 이제는 정말 폐배터리가 되는 그 사이클이 돌아올 텐데, 맞아요. 그 전에 누가 더 선점을 하느냐, 네. 이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근데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네. 뭐 영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네.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게 네. 영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좀 많이 미끄러졌던 네. 이유가 사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이 사실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뭐 어제 이제 새벽이었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베이비 스텝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포인트 올렸고,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한 6번,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 이제는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오늘 있기 전에는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빅 스텝, 그러니까 0.5%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는 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성장주들이 사실 약간 멈칫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이라고 좀 오늘 주가에서는 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미끄러졌던 또 이유가 두 번째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니켈, 뭐 코발트 이런 다 올랐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하향했던 부분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뭐 이미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큰 이슈였죠. 이제는 중국에 대한 완화 봉쇄, 네. 그 말 그대로 봉쇄 정책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선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뭐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뭐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이는 준봉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좋지는 않았는데 그 투자는 각 기업들의 투자는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적인 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작년도 21년도 시설 투자액을 보면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 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시설 투자가 줄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작년에 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2조 넘게 투자를 하면서 시설 투자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앞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멀리서 한 7년, 8년 내다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커질 거라고 이제 분석이 돼서 시설 투자를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시설 투자에 대한 늘린 거를 보면은 앞으로도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장비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있던데, 사실 이렇게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배경은 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네, 기대감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좀 커지길래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는지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뭐 통계를 보면 바로 나와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 2020년도에 그 미국 전기차 판매량을 이제는 29만 대,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0%를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1년도 상반기 기준을 본다 그러면 이제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118% 증가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연도가 끝난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차 차량 중에서 판매량 50%를 전기차로 달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는 출범을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을 봤더니 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그다음에 완성차부터 시작해서 과감한 투자, 그다음에 기업들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런 시장을 봤을 때 확실히 앞으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이제는 전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2차 전지나 배터리 셀 메이커들의 주가 하락은 있긴 했지만 뭐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변한 건 없고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게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떤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화연입니다. 고려화연은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데요. 지난해는 매출 9조 원대 영업이익은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수소, 자원순환 사업과 함께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분야는 현재 회사가 가장 힘을 쏟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과거 적자 상태였던 호주 아연재련소 선메탈을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 등을 통해서 흑자 전환하고 이 부분에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차별화된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도 갖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의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세를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준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소성로 장비 제작과 EPC 턴키 솔루션 제공업체인데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양극재 열처리 장비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이 장비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1,5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수주는 2,0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수주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열처리, 독일 열처리 업체 아이젠만 인수하면서 음극재 열처리 납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재 경쟁사가 없고 외주를 통한 낮은 인건비와 자체 설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마진율이 보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올해 매출액은 1,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천보입니다. 회사는 현재 국내와 일본, 중국의 전핵 제조사에 전해질과 첨가제를 납품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외 주요 셀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범용 전해질인 LIPF6의 가격으로 가격 부담이 있었던 F전해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천보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요. 향후 증설할 F전해질 물량들은 해외 고객사의 고사양 배터리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수요 이상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천보 캐파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F전해질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작년 720톤에서 올해는 1,000톤, 내년에는 6,000톤, 그리고 2026년에는 2만 1,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보는 현재 리튬염과 첨가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적인 증설과 기술 경쟁력으로 F전해질 시장에서도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서서는 저희가 또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요즘에 또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근데 이 테슬라는 살펴보니까 네. 그냥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네.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LFP로 바꾸면서 마진을 남기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셀메이커에게 그 원가 부담이 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네.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이제 사실 2차 전지주,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가 비중에서 변동비가 70%로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하는 입장에서 전혀 좋은 환경은 그렇죠. 아니죠. 왜냐하면 변동비가 70%면 원가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걸 사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쉽사리 반영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완성차 기업에서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사실 10자리 가격에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좀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서 24% 차지하다 보니까 진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 사실 이 2차 전지주가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던 것이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 소외됐던 그러니까 외면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런던 이제 금속거래소에서 니켈 선물 가격이 지난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250% 이제 폭등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일시 거래를 중지하기도 했던 일도 있었고요. 특히 또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광해 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이후보다 한 76%나 이제 가격이 뛰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사실 2차 전지주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환경으로 우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녹록하지 않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완성차 기업들 어느 정도 이거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그렇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배터리를 최근에는 테슬라도 LFP로 이제 저렴한 배터리로 좀 변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네. 우리 기업들도 하나하나씩 여기에 반영이 되면서 그 기조가 LFP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기업들에게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 있죠. 아, 제가 봤을 때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사실 그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맞아요. 예, NCM 배터리를 하다가 사실 이게 고성능 배터리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LFP에 대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사실 저는 상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현재 LFP의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그 원가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는 단점은 주행 거리가 짧다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원가,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이제는 좀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다음 뭐 말 그대로 메르세데스-벤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슬라처럼 이런 완성차 기업들도 이 LFP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차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리 배터리 3사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는 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LFP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미 LG 화학이 과거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LFP4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한 SK온 같은 경우에도 LFP에 대한 파우치형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시설 투자도 들어가고 특히 SK온 같은 경우는 가장 기술적인 우위로 좀 점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이 약간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는 그 격차를 사실은 중국이 LFP를 가장 먼저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좀 발빠르게 들어가느냐, 그 격차를 줄이느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그럼 저희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이 부진했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뭐 저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베이비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확실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는 2차 전지에 눌려왔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억눌림 현상은 제가 봤을 땐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저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과도하게 좀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봤을 때 이제는 투자를 했을 때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4월 실적을 보시면서 이제 투자의 관점을 좀 세워주시기를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배터리도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